영어 못하는 사람이 그거를 진행을 해도 높은 거야. 못하니까. 못하는 사람들이 잘하려고 하는 거야. 제가 허당이야, 약간. 아, 고생하셨는데요. 사람이 너무 박수 받으면 안 돼. 어,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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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칠 때 떠나라. 교사님, 이제. 위험하네요, 이제.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 목회 계명이 있거든요. 네. 제가, 어느 분이 자기 아들한테, 지금 목회 계명을 제가 보고, 나도 이런 목회 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안 믿었으니까. 목회 계명을 주실 수는 없죠. 없지만,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목회할 때 중심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친 세파에 흔들릴 수 있어요. 예, 교회 안에서도 흔들릴 수 있고, 이제 세파에도 흔들리지만,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어떤 목회를 해갈 때, 원칙과 규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목회 계명을, 십계명을 세워서, 목회 계명을 세웠거든요. 그 중에는 저한테 하나 영향 준 게 뭐냐면, 예, 누군가 너를 높일 때 그것이 시험인 줄 알아라. 제가 이제 목회 계명 하나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너를 높이거나 칭찬할 때 그것이 시험인 줄 알아. 이제 그게 제 목회 계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리마인드 해봐요. 리마인드 해보고 내가 어디서 실수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이제 한 번씩 이제 보지요. 또 하나 이제 뭐 본질을 알 때까지 공부해라. 그리고 제일 계명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인가를 점검해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뭐든지 해라. 사람은 자기 동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동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정해봐. 그래서 박수 치는 게 참 좋죠. 좋고 그런데 때로는 뭐 그거 싫은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이제 돌아보게 되죠. 내가 박수 받을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건데 그런 생각 좀 해보죠. 오늘 수업 인물로 보는 성경 8강 두 형제의 만남.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돌아오면서 야곱이 늘 마음에 신경 썼던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 그래서 사자를 보내죠. 네. 그래서 이제 흐름이 이렇게 돼요. 창세기의 흐름이 31장은 라반하고 헤어져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있었거든요. 네. 이제 32장에 돌아오는 야곱이 누구를 만나려고 준비해요?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요. 그래서 드디어 33장에서 에서를 만나죠. 근데 이 중간에서 이제 하나 생긴 일은 뭐냐면 분예. 씨름. 씨름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다리를 어떻게? 허벅지 절게 되는 거죠. 절게 되죠. 약함이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 야곱이 다리를 이제 천사에 의해서 맞고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에 이제 건강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기억할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이게 약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절망하면 안 돼. 그냥 그것이 내 몸의 일부다 그러고 그냥 잘 같이 걸어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내가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알죠. 저도 수술 자국이 좀 있거든요. 목욕하다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구해주셨구나. 이때 구해주셨구나. 이제 여러분 건강을 잃었다 한 번씩 회복하면 그 흔적이 있잖아요. 있죠. 예. 상처. 그걸 늘 보면서 뭐라.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 저는 통풍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음식 조절하면서 훨씬 더 그전보다 건강해져서 야,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통풍 걸리게 만드셨구나. 참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가시, 몸의 가시를 감사하면 참. 네, 힘든 병인데도 그로 인해서 더 건강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경우에는 이제 화상 자국이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배식봉사를 하다가 화상을 허벅지랑 손등에 다쳤는데 이거 항상 보면서 훈장이구나. 근데 아직도 그 배식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예. 언제 한번 가정들어 얘기했다. 아, 예. 그래서 야곱이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
근데 야곱이 32장에서 변화해요. 그 33장을 읽어보면 32장의 야곱이 얼마나 변화됐는가 하는 것을 33장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예요? 33장. 33장의 구절을 한번 봅시다. 자, 드디어 형제가 만났어요. 20년 만이죠? 1절에서 11절까지. 몇 년 만에 만났어요? 20년 만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감상이 두 번 변했는데. 자, 그러니까요. 근데 이상한 건 만났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네. 예? 그 다음, 저거 뭐야? 어, 뭐야? 형제가 각자의 길을 가다. 각자의 길을 가다. 그것이 12절에서 20절이에요. 근데 오래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은 그 차이가 있어요. 성격 차이도 생기고, 또 살아온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투닥투닥 하더라고요. 이해를 하시는구나. 오, 20년 떨어져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 20년 안 돼. 저는 불과 10년을 떨어졌다가 만났는데도 굉장히 이거 맞춰가는 게 힘들었어요. 가족들하고. 혹시 외국에서 손님들 오면. 네. 처음엔 반갑죠. 네. 근데 좀 지나보면 어때요? 귀찮아요.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별로 형제라고 해도 별로 할 얘기가 네. 없어요. 갑자기 너무 각자 전에는 너무 같이 친하고 그랬는데 만나서 옛날 얘기 조금 하다가 보면 할 말도 서로 할 말이 10분만 맞아요. 10분만 네, 없어요. 그게 왜냐면 같이 생활을 같이 문화권과 같은 매일매일 만나고 같은 공간에 있어야 이야기거리가 생기잖아요. 20년 만에 만났어 형제가. 근데 전에는 서로 적대 관계였죠. 그래서 만났어. 그래서 회포를 풀었어. 그러면 앞집, 뒷집, 옆집 같이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래야 이제. 맞아요. 그게 드라마지. 예. 그게 드라마지. 예. 근데 이상하게. 각자의 길을 가다. 그리고. 현실적이네요. 딱 한 번 만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삭이 죽었을 때 한 번 만나. 그게 이제 이게 성경의 흐름이야. 그럼 우리는 질문하기를 왜 그랬을까? 왜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할까? 그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지. 맞아, 이제 맞아. 구조로 보면 형제가 만났다. 네.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각자의 길을 갔다. 그럼 당연히 드는 의문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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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Why? 이거 이제 구속사가 이 안에 들어가죠. 둘은 합칠 수가 없는 거야. 그 비밀이 뭘까? 그게 이제 33장에 나오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네.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네. 예. 33장. 누가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33장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녀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 그러면 400명의 군사가 달려오고 있는 걸 보면서 전에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두려웠죠. 또 도망가고. 도망가고 싶겠죠. 전에는 온다는 얘기만 들어도 두렵고 답답했죠. 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실제로는 나타난 거야. 네, 눈에 보인 거야. 그러면 도망하든지 아니면 두려워하든지 이런 얘기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네. 한번 읽어보세요.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 그러면 누굴 제일 아낀 걸까? 요셉. 라헬하고 요셉. 라헬하고 요셉. 요셉을 아낀 거죠. 계속해서.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은 7명 땅에 굽히고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그럼 여기 한번 7번을 굽혔다는 건 이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맨 앞에 누굴 세웠어요? 여종. 여종. 자식들. 맨 자식들. 뒤에를 라헬과 요셉. 그러면 제일 먼저 죽어도 되는 사람은 누구야? 여종하고 자식이요? 그렇게 되는 거야. 예. 이게 그쵸? 왜 그래요? 아니 그래도 와이프잖아요. 근데 여종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와이프인데 레하고 라헬은 본처죠. 여기는? 척. 그렇죠. 그러니까 맨 앞에 둔 게 누구야? 여종과? 그의 부인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여종. 사실은 부인이죠. 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아, 여종과? 아. 그 다음에 뭐야? 사실 좀 그렇지. 아유, 나빴네. 여종의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여종과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게 빌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하한 빌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종과 자식들을 앞에 둬서. 예. 제일 보기에. 안 좋지. 가치가 없는 거지. 아. 죽으면 먼저 죽어야 되니까. 아. 그 다음에 뭐야? 같은 느낌. 레아와? 자식들. 자식들. 이 자식은 여섯 명이야. 본처에서 레아에게서 난 사람이 여섯 명이고 여기 여종에게서 난 자식들은 네 명이야. 그 다음에 라헬은 몇 명이야? 요셉 하나. 그러니까 모두 몇 명이야?
11명. 나중에 이제 베냐민은 이제 뒤로 가면 나와. 그 이후로? 예. 네. 근데 라헬과 요셉을 제일 귀히 여긴 거죠. 아쉽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참 힘든 거야. 이 가족은. 자, 그런데 몇 번을 절했어요? 7번. 아, 허리 굽힌 게 절한 거구나. 근데 이 배열 앞에서 맨 앞에 쓴 사람이 누구야? 야곱. 야곱이구나. 어떻게 몇 절에 나와요? 3절. 읽어보세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오케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32장에는 맨 뒤에 나왔어요. 맨 꽁지에 있다가. 그래서 하나는 무너뜨리면 하나는 건지리라. 그리고 다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나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랬던 야곱이 분이엘에서 네 이름이 뭐냐? 사기꾼입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을 하라. 다시는 야곱이를 하지 말라. 그리고 다리를 절면서 나왔는데 해가 떴어. 여호와의 얼굴을 뵌 분이엘의 아침이 온 거예요. 그랬던 야곱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 앞에 맨 앞에 누가 섰어? 야곱 본인이. 그러면 만약에 400명이 들어오면 누구부터 죽일까? 본인 먼저 죽죠.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죽겠다고 앞장섰네요. 바뀌었네요. 아, 비겁하다고 생각했는데 용감해졌네. 32장에서는 비겁했어. 근데 분이엘을 겪고 나서는 야곱이 여종의 자식들 앞에 어떻게 해요? 본인이 섰어. 아, 믿음직스러웠겠다. 네. 그러면서 달려오는 에서를 보는 거죠. 근데 이때는 야곱이 확신을 가진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형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자, 이거 한번 4절을 한번 실감 있게 한번 진영 형제가 한번 뭐랄까 좀 액션을 취해서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입을 맞추고 형제가 그래 형제가 만났어. 선생님 저 이거 교육 거부하겠습니다. 교육 거부. 근데 누가 에서예요? 거기 둘 중에. 자, 우선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에서가 달려와서 달려와 막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먼저 맞이하는 맞이한 거 맞이하여 그가 안고. 누구예요? 안아 야곱을. 야곱을.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했나? 그냥 맨 앞에 선 것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일곱 번 땅에 굽히며 일곱 번 땅을 굽혔어요. 이게 이제 일곱 번 굽혔다는 말이 뭐냐면 큰 나라 왕이 소국 작은 나라, 작은 나라 왕을 만날 때, 이 왕이 큰 나라 왕한테 몇 번 절해요? 일곱 번 절. 아, 일곱 번 하고. 네. 그게 바로 이 일곱 번이야. 진짜 예의를 갖춘 거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저 계속 앞에서. 내 주. 그러니까, 그 주를 일곱 번 절하면서 표시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야곱이 이제 일곱 번 절할 때 에서가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막 달려와서 어떻게 했을까? 엎드려 있는 야곱을 일으켜서 안고 어긋나게 이렇게 안고 뽀뽀한 거. 한번 봐봐요. 야곱은 그 상태로 지금 엎드려 있었겠지? 네.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에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그 다음 말이 뭐야? 서로 운이라. 서로. 야, 이 운이라가 참. 이게 참, 운다는 말이 진짜 대단한 거죠. 네. 이거 원래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죠. 그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많은 증인들 앞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부둥켜안 거, 뽀뽀하고 우는 거죠. 화해했네, 화해. 그게 이게 완전한 화해가 이러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거는, 예. 하나님의. 어떻게 마음을 저렇게 한순간을 바꿨을까? 하나님의 개입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하나님이 손 대시면 원수도 친구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제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렇게 원수 됐던 두 형제가 어떻게 했어요? 입 맞추고 서로 울었어요. 형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네.
그리고 서로 둘이 온 거예요. 형 마음을 내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야곱만 변화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네. 변해야죠. 누가 변해야 돼? 에서도 변해야죠. 에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내 동생아. 언니는 찾아보세요. 예. 어떻게 불렀나 호칭 한번 보세요. 9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에 한번 읽어볼래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를 내게 주라. 뭐라고 불렀어요? 내 동생아. 나의 아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그 어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생아도 아니고 내 동생아 어찌 이렇게 이제 왔니 이런 거야.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분니엘의 밤을 겪고 나서 에서 야곱만 변화된 게 아니라 에서까지도 에서 야곱을 손대신 하나님은 누구까지 손대신 거예요. 에서까지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다 묶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맨날 자기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나됨을 인정해라. 내가 누군가를 인정해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답답하신 것 같아요. 맨날 신자들이 하는 거 보면 늘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묶어서만 생각해. 근데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야곱을 손대실 때 이미 에서의 마음도 손대셔서 하나님 두 사람을 묶어서 안고 울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동생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이게 순서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또? 성경은 보면 볼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재밌네. 자, 그럼 5절 한번 보세요. 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잠깐만 그러면 예. 이게 첫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이에요? 첫 만남 아니에요? 첫 만남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눈을 들어 보니까 많아. 사람이 많아. 너무 많아. 아니 갈 때는 얘가 혼자 가는 건 알았잖아. 근데 20년 만에 왔는데 20년 만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소개하게 순서가 나오겠죠. 소개하는 순서를 잘 보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야곱의 신앙 변화된 것은 이렇게 맨 앞에 서 있는 이 야곱의 모습만이 변화는 아니야.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봐요.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오케이.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계속 읽어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뭐로? 은혜로 주신 나의 자식들. 자식들입니다. 이게 영성이 안 살아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말 못해요. 아유 내가 난 애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네,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근데 뭐라 했어요? 그것도 형 앞에서 네, 그리고 400명의 군사가 있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다. 거기서 종은 누구예요? 주의 종 야곱. 에서의 내가 종입니다. 종에게 주신, 뭐로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들. 자식입니다. 이게 진짜 야곱이 뭐예요? 뭐 했어요? 변화됐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세요. 우리 야곱이 변했어요.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자, 맨 앞에 누가 섰어요? 여종과. 그러니까 자연히. 여정이 먼저 하겠죠. 그 다음에 레아도 두 번째 누가 섰어요? 레아. 읽어보세요.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절하와 나와 절하니. 자, 여기서 여러분 다, 뭐 이상한 거 없어요? 잘 봐요. 내가 커피 살게. 맞춰야 돼. 이상한 게 뭐예요? 잘 봐봐요. 인사하는 순서 잘 보고 뭔가 이상하다 좀 느껴야 돼요. 본인이면 마지막에 전화를 하네요. 아니 레아, 그러니까 여종들은 자식들과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셉을 같이 라일. 데리고 라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라일. 이 앞에는 주역이 누구예요? 소개하는 주역이 누구예요? 여종. 엄마. 여자들. 엄마죠. 여자. 엄마. 그러니까 여종이 자식들을 소개하죠. 네. 그다음에 레아가 또 자기 자식들을 소개하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요셉이 나와서 어머니 라엘 가만히 있고 누가 소개해요? 요셉. 요셉. 그러니까 누가 강조돼요? 요셉. 요셉. 그럼 앞으로 누구의 시대가 와? 아, 요셉이. 요셉이. 넘버 투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이삭과 야곱의 후예가 누가 될 거야? 요셉. 요셉. 그러니까 아, 요셉이란 이름이 처음 계속 나왔는데 이름만 나왔는데 이제 뭔가 주역이 되죠. 아. 그래서 요셉이 라헬을 딱 소개하는 거야. 아. 그러면서 앞으로 그래. 누구 시대가 다가오는 거야?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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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의 이름이 안 나오고 야. 요셉만 나와. 그래서 이제 실제 37장에 가면 요셉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아, 예, 예. 야곱 이야기가 끝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다 딱딱딱 맞춰져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에서가 반응을 보이죠? 네. 그다음에 누나.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자, 그러면 지금 야곱이 오면서 몇 대를 만나요? 4대. 3대. 3대를 만나요. 3대. 네, 3대. 아까 550마리 네. 지난주에 네. 했던 그래서 한 대 보내고 두 대 보내고 셋 대 보내고 내려오면서 다 만났죠. 그러니까 네. 궁금한 거야.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뭔 일이냐 물어봐죠. 8절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가 무슨 까닭이냐 물어봐죠.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계속해서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지금 뭐 갖고 서로 안 받겠다는 거죠? 아까 선물 줬던 예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야? 예물. 우리로 말하면 뭐야? 재산. 아, 재산. 뇌물. 이게 재산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 돈이고 이게 다 재산이잖아. 움직이는 재산. 어? 아니, 암량이 200마리야. 맞아. 어? 기가 막힌 거지. 진짜 이게, 그리고 수량이 20마리고,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550마리가 가능성이 많은 게 엄청난 돈이야. 근데 형 가져. 나는 좋게. 너 가져. 아니야, 형 가져, 너 가져, 이러는 거야. 약간 어디서, 혹시. 형 먼저, 아우 먼저. 그렇죠. 네. 이거 혹시 이런 거 어디서 좀 TV에서 본 적이 있으세요? 요즘은 이런 거 하면 시청률 떨어져서 안 나오죠. 아니, 실제 재산 분배할 때. 네. 그러니까요. 분배할 때 뉴스에서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어요? 없죠. 아니, 없죠. 그냥 서로 가지려고 하죠. 다 어떻게 해요? 더? 이혼하고 더 싸우고. 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냐, 그것이 나의 뭐예요? 변화된 모습이다. 이게 변화가 여기서 변하지 말로 변화가 아니야. 야. 그래서 맨 앞에 선 것도 변하지만 물질에 대한 그의 태도가 변해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워. 형 가져! 내가 형 줄게. 아니야, 야, 너는 나는 너 소유가 어떻게 있어? 나는 충분해. 너 가져. 이런 거. 어우. 그러면 결국에 누가 가졌나요? 읽어봐. 야, 나와 있나요? 궁금하네. 네. 되게 궁금해. 자, 계속해서. 10절이죠.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물질에 자유로울 수 있었느냐? 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본 것 같아서. 오케이. 내가 누구를 만났어?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나와요.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이 재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식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더 필요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더 줄 거다. 그러니까 물질에 매이지 말아 아는 거야. 그래서 강권함이 누가 받아요? 형이 에서가 받은 받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5절에도 11절에도 자식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자식입니다. 재물을 얘기할 때도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우상 삼으면 누가 슬퍼하셔요?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자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애가 주일날 어디 가자 그러면 애 공부를 위해서 하나님은 뒤로도. 그래서 애가 중심이 돼서 움직여, 그 가정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행위야. 안 되죠. 하나님 주신 11조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어. 하나님께 아니야. 자기가 버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의 소유. 그래서 돈의 우상이 되고 자식의 우상이 되는 거야. 자식의 노예가 되는 거야.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지금 이 고백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게 변화야, 이게 변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누구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의 중생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은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1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은 풀과 같고 인간이 누리는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 두 구절이 같이 나와.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인간이 누리고 애착하고 애쓰는 것들이 가치가 그것이 어떤 가치인가를 말씀에 의해서 알게 된 거야. 그가 보니까 뭐야? 인간의 삶은 풀 같다는 거야. 그가 누리고 좋아하는 것은 풀의 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가치관이 생긴 거야. 이게 두 구절이 가치가. 그것처럼 야곱의 변화는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형 가져. 아니야, 네가 가져. 형 가져, 네가 가져. 이런 속박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변화된다. 이게 진짜 이렇게 살면 집안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어. 재산 때문에. 아유, 너 가져. 나는 하나님이 계셔. 난 지금도 먹고 살만해. 우리 네가 더 가져. 이러면 문제는 풀려요. 근데 더 가지려고 그래. 그래서 더 기도해. 하나님 주시옵소서. 억울합니다. 더 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우리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는 말의 변화가 또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변화예요. 그걸 누굴 보고도 알 수 있어. 야곱을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나눠줬어. 이게 다 변화예요. 변화.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뵀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놓은 거야. 그래서 형 가져. 이렇게 된 거죠. 욕심이 없어진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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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정말 아름답잖아요. 네. 서로 만났어. 그래서 이런, 이거 정말 어디 신문에 나야 할 것 같아, 이거. 이거 어떻게. 언론사 불러서 이거 대담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네. 이 아름다운 미화, 이거를. 그런데 둘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서로의 길을. 이렇게 이제 화해하고 형제의 길을 가. 그럼 그 가는 거를 한번 봐봐요. 몇 절이죠? 12절인가요? 자, 1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네, 그렇게 얘기한 건 누구예요? 에서가. 계속해서.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언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야곱의 직업이 뭐예요? 양치기? 예, 네, 목동이죠. 목동이 양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있었죠. 네. 지금 상태가 어때요? 너무 힘드니까. 지쳤어요. 지쳤으니까. 하루만 지나면 때가 죽으리다. 죽는다. 너무 잘하는 거야. 이게 전문인이잖아요. 전문인. 전문가. 20년 동안 이거 전문가가 그렇죠. 된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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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일에 전문가야. 계속해서. 아, 예. 조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세일에 누가 살죠? 세일에 누가 살아?
엄마? 아니, 에서가 세일에. 그렇지, 에서가 네, 세일의 사자예요. 그래서 32장에 가나안에 들어올 때 먼저 세일에다가 네, 사자를 사자 보내잖아요. 세일 에돔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너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한 말은 뭐예요? 형님은 먼저 가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계속해서.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에서는 어디로 갔어요? 세일로 갔어요. 에서는 어디로 갔어요? 이제 세일로 갔죠. 그리고 백성은 이제 자기 신하들을 다 군사들을 다 데려가고 몇 사람만 야곱에게 남겨둬서 네, 길을 인도하게 하죠. 네. 자, 그게 이제 세일로 가. 그다음에 이제 야곱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야곱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야곱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또 이제 이름을 졌는데 뭐라 그랬어요? 숫곳. 숫곳이라 불렀다. 숫곳. 예, 예.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다음에 그 바라 밧다마라. 밧다마라. 야곱이 밧다마라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에 이르러? 세겜. 그런데 여기서 뭐 했어요? 집을 지었어요. 우리를 지었어요.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기 전에 지었어요. 뭐 했어요? 예? 뭐 지었어요? 집. 우리간. 집. 집도 짓고 집을 어떻게 우리간도 짓고. 집을 먼저 짓고 가축을 위해서 그럼 그 전까지는 짓고.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유목생활. 유목생활에서 뭘 치고 살았어요? 장만 치고. 텐트 치고 산 거죠. 성경에 창세기가 시작대로 자기 집을 지은 사람은 야곱이. 이게 이제 거주예요. 아, 처음이에요. 아. 야곱이 처음이에요. 자기 집을 지은 성을 지었다는 얘기는 있어요. 예, 예. 근데 자기가 거할 집에 지었어요. 아. 여기 뭐예요? 그리고 또 뭘 지었다고 했어요? 우리깟. 동물들을 위해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거기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동물이 얼마나? 500. 많아요. 네. 550은 좋고, 그거 말고도? 또 한, 그 중에 네,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일부만 줬으니까. 네. 그거 우리깟을 정말 얼마나 크게 줬겠어요? 아. 그냥 집이 아니라 마을을 지은 것 같은데요? 잘 봤어요. 노비도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집이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거대한 터를 세운 거죠. 애초에 대이동을 했었겠네. 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와. 정착했다는 걸 또 알려주는 거. 자, 뭐죠? 18절이네. 그 다음에 예, 18절. 야곱이 밧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으로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의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이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어렵죠? 한국말 하는지 영어 하는지 알았어요. 백크시타. 어려워 성경. 어려워. 이게 이제 그 당시 화폐단인데요.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 답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 가치인지 그 해석이 없어요. 어쨌든 크시타가, 돈을 주고 뭐를 샀어요? 장벽. 제단. 돈을 주고 뭐 샀어요? 제단을 샀고. 토지를 샀죠. 뭘 샀어요? 땅 샀죠. 땅 샀죠. 땅. 땅 산 이유는 뭐예요? 여기? 집을 짓겠다. 머물겠다. 그죠? 그래서 세겜에 이제 여기 앞 세겜 앞뜰에 뭐예요? 세겜의 이 장소가 어디예요? 세겜의 가나안 땅. 성읍 어디 앞이에요? 성읍 앞에. 예, 어느 성읍이에요? 세겜 성읍. 아니지. 잡아. 18절 그 보세요. 야곱이 밧다마라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문을 이뤄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 절에 그가 장막 친 밭을 사죠. 네. 예. 누구한테 사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름이? 하몰의 아들들에게 산. 이름은 몰라. 네. 어쨌든 세겜의 아들들. 아들 하몰의 세겜성의 주인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땅을 돈 주고 사죠. 네. 네. 구입하죠. 네. 자, 이게 뭐예요?
포지 메이. 이게 다 뭐예요? 거네요. 정착.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숲곳에 짓고 여기 이제 세겜에 이렇게 있는 게 여기 뭐냐면 장사하려고. 여기 큰 성에 있어야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팔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다 이제 세겜에다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냥 지나갈 듯한데 맨 마지막 절에 재단을 아주 쌓았죠. 중요한 얘기를 하죠. 뭐예요? 뭘 쌓았어요? 재단을 쌓고 재단을 쌓고 재단을 그 이름을 쌓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엘렐로 헤 이스라엘. 뭐라고 그랬냐면 헤 이스라엘. 엘렐로 헤 이스라엘. 엘로 헤 이스라엘. 로 헤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리고 바뀐 다음에 처음으로 쌓은 게 뭐예요? 재단을. 아, 재단.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이름을 졌는데 엘로헤. 이게 무슨냐면 엘자가 하나님 아니야? 두 그렇죠. 개나 들어가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로 해. 이스라엘의 중국어 아니야? 자,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의 누구?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야, 이름을 잘 그러니까 듣네. 이게 세겜 땅이 가나안 땅에 다 이방 땅이잖아. 네. 거기다가 거기다가 그 자리에다가 어디서 만나서 하나님? 분이엘에서. 분이엘에서 보면. 네. 그래서 변화됐어. 그리고 이 이방 땅에 와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한 토지 위에다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이름을 졌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은 앞으로 이 땅에서 가나안 백성으로 안 살고 뭐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출애굽까지 가요. 그래서 출애굽기 애굽 백성에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르다는 것을 바로가 얘기해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두 백성이 같이 지나가.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봐. 형제가 같이 있을 수 없어. 왜? 왜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랬죠. 근데 형은 먼저 세일에 가셔서 나는 나중에 내 세일에 가서 뵙겠습니다. 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아. 야곱의 길을 갈 수가 없어. 왜? 이건 하나님이 없어. 에서의 길을 갈 수가 없어. 야곱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 그래서 에서에게는 없는 뭐가 있어? 재단이 있는 거야. 재단이 있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서 이 땅에 토지를 매입해서 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죠. 근데 어떻게 같이 가? 그러니까 자연히 33장은 형제가 만나서 화해는 했지만 길은 같이 갈 수가 없어. 왜? 이거 육의 길이야.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가 쭉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가,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의 족보하고 셋의 족보가 같이 나죠. 그래서 두 족보가 나오면 항상 어떤 족보가 먼저 나온다 그랬어요? 야곱의 족보. 구속받지 못한 그러니까 비계열 비선택 계열이 먼저 나와. 그 다음에 선택받은 계열이야.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의 족보가 나온다. 이거 그냥 큰 그림에서 가르쳐드렸잖아. 네. 이것도 똑같아요. 나중에 가보면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연히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어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구속받은 백성이에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어느 길을 가야 돼?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돼. 하나님을 경외. 그래서 예배가 뭐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 백성인가를 알쳐주는 게 뭐예요? 예배. 예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배. 제단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게 바로 33장의 담겨 있는 비밀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렐 헤로의.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분이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의 군대, 2번 하나님의 깃발, 3번 하나님의 얼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너치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